어느 날 아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40일 금식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혹은 SNS를 자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도 있고 음식만 먹지 않는 금식도 있으며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포도즙이나 과일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저체중,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에게는 금식을 자제해야 합니다. 금식은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금식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